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넥슨 공지 때문에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번 주 목요일 날 9월 9일에 점검 예정이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알죠? 신규 클래스 2종 출시.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피파 EBS7은 플러스 캡틴 시리즈 아닐까 많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의외로 이설치는 지금 뭐 1시간 좀 넘게 지났는데 MC들의 시세가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원래는 많이 움직였는데 뭐 그렇게 움직이진 않네요 여러분들. 호나우도 안 나와가지고 근데 캡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많이 움직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그 다음에 21토치 봐볼까 여러분들. 21토치도 그렇게 딱히 움직임이 없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공지 떴다고 팔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팔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파는 거 추천 안합니다. 확실히. 왜냐면 EBS를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그 MC를 찾기 때문에 MC를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관건이에요. 트레이드 시스템.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걸로 진짜 MC를 풀 수도 있는 거고. 이 넥슨에 지금 변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는 그냥 신규 클래스 2종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트레이드 시스템 변수 때문에 목요일 날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히 여러분들 목요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부터 통해서 바로 긴급으로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플러스 그다음 팀컬러 신규 추가 특성 팀컬러 2021 등등 플러스에서 2개까지 있고 파리 브라지언 슈비드오 프로토컬 황금세대 그 다음에 신규 추가 소속 팀컬러 신규 클래스랑 신규 클래스 소속 팀 팀컬러 2 출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총 4개. 그 다음 공식 경기 감독 모드가 이거 오류 소정된다고 합니다. 2대2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제가 이번주에 좀 저번주에 2대1 좀 했는데 와 이거 오류 진짜 심해. 아니 계속 하는데 이거 포메이션 바뀌어가지고 개빡쳐가지고 다시 내가 포맷 또 바꾸고 그랬어 여러분들. 와 이거 2대2 하시는 분은 공감하실거야 이거. 생성 제한 누가 되지? 로봇? 이거 로봇 아니지? 로봇 아니죠 여러분들? 로봇이 생기네. 뭐야? 빨간불 보소. 로봇 생기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생성제 해제. 아 김창수 형이 해제되네 그거 라이센스. 그 다음 큰일났겠네요.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선수들. 뭐 부폰 애슐리 형 등등.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공지사 많이 나왔긴 했는데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이제 수정하네. 이거 강화 진행시 스킵하지 않은 경우 강화 성공하면 실패하면서 제가 스킵 한번 더 누르면 스킵 한번 더 강화 성공 이러면서 그러잖아. 그거 이제 수정하네 여러분들. 네. 이것도 이제 수정하고 강화 진행 좋고 오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쿠폰도 줍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루키 이상 모든 구자 주님께 추석 기념 FC 50% 할인 쿠폰.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큽니다. 이게 왜냐면 50%라는 게 여러분들 패키지를 사게 되면 자 이 50%는
요런 거 살 때 이제 할인 쿠폰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일반 상품. 그러니까 9,500 FC를 반값으로 할인해 주는 거라고.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랑마 10만 원짜리 살 게 45,000원 살 수 있는 거라서 진짜 큽니다. 모든 구장주라서 이게 보통 이제 멤버십은 뭐 이번에 뭐 추석기는 특별 할인 뭐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플래티넘 VIP만 주는데 그리고 플러스 여기 보면 여기도 줍니다 보통 지난달 등급 보면 이런 식으로 FC 할인 쿠폰을 이때 주거든요 여러분 원래 20일 토추 FC 할인 쿠폰 보이죠? 근데 이거를 VIP가 아닌 루키 이상 모든 구단들을 준다면 와 이건 진짜 대박의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대박의 아이템이고 확실히 진짜 이번 주에 그래도 다행히 추석 패키지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과연 근데 추석 패키지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9월 9일까지 팔거든요 여러분들 9월 9일에 싱글 클래스 플러스 추석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진짜 안전하게 10만원이나 5만원 지나신 분들은 그 패키지보다 이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옛날 작년에 달토끼 추석 패키지가 나왔을 때 진짜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현질하실 분들은 저는 무조건 5에서 10억입니다 5에서 10억 뭐 앞에 영상 4시 영상 보신 분들도 보면 깜짝 놀랄 건데 왜 내가 이걸 추천하냐 당연히 대박 뜨고 뭐 갑자기 은카 뜨고 금카 뜨고 하면 대박이 떠서 이득 보는 분도 있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 안전하게 하실 분은 이거고 근데 난 한번 대박 떠본다 그러면 추석 기념 이걸로 써서 한번 대박도 노려보면 합니다 나 이게 진짜 궁금하네 이거 트레이드 시스템 이게 지금 피파 3때 트레이드가 나왔긴 했는데 그때처럼 똑같이 나오면 안 되는 게 요로 태우 이런 걸로 이제 트레이드를 싹 다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똑같이 나오면 안 돼 이런 그 어디 갔어 요거 요런 걸로 그냥 가격으로 돌리면 안 되겠지 아마 클래스 종류별로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메시는 클래스 하면서 뭐 예를 들어 20NG 19NG 종합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추측입니다 목요일 날 나오게 되면 제가 바로 영상 찍고 여러분들 어떤 시리즈인지 어떤 트레이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FC 할인 쿠폰 플러스 싱글 클래스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유튜브 영상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캠은 자다 방금 일어나가지고 거의 긴급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원래 6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캠은 못 캐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유박!